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은퇴한 여성 사역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한 교단이 은퇴 여사역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엘가온을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1913년 남편 빅터 채핀 선교사와 함께 한국 땅을 밟고 여성 신학 교육에 초석을 놓았던 안나 채핀 선교사. 그녀의 소원은 은퇴 후 어렵게 살아가는 여사역자들을 위한 안식관 건립. 당시 자신의 재산 30만 환을 기부하며 은퇴 사역자를 위한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. 깔끔한 방에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. 냉장고와 전자레인지, 컴퓨터까지 개인 생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지난 11월 17일 개관한 엘가온. 채핀 선교사의 마음을 계승해 은퇴 여사역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. 감리회 여선교회의 큰 기도 제목으로 진행되어 온 엘가온 건축. 옛 안식관 터에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은 엘가온은 기도의 산물입니다. 한 성도의 작은 후원부터 교회와 기관의 협력까지 엘가온 곳곳에는 은퇴 여교역자를 위해 모은 마음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 관계자들은 코로나 여파에도 건축이 완료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.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과 없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빚 없이 이거를 완성하게 했고 민원 사과 없이 이렇게 완성되게 했습니다.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해 주신 것 같아서 무조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총 공사비 90억여 원, 식당, 운동시설, 세탁실, 휴게실 등 내부 시설부터 정원과 산책로가 펼쳐진 야외 시설까지. 1층에는 예배당을 만들어 은퇴 사역자들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집회를 계획 중입니다. 또 납골당 시설을 갖춰 여사역자들이 생애 마지막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엘가온에 입주한 은퇴 사역자는 엘가온의 존재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. 뭐 원룸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외롭게 살았겠죠. 여기 오니까 아주 그 은퇴하신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한 가족처럼 지나게 되고 이런 게 무척 좋습니다.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뜻의 엘가온. 그 이름처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역자들의 은퇴 이후 소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입니다. 30년 이상을 목회 사역을 하신 분들이었죠.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 납골당까지 다 준비해서 여성교회가 들어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시면은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노후가 가장 평화롭게 그런 안식처가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.